거침없는 입담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개그맨 유세윤 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자진신고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경찰서를 찾은 건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건방진도사 개그맨 유세윤이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서를 찾아 자수해 적지 않은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유세윤은 29일 새벽 4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경기도 고양시 경찰서까지 약 30km를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0.118%로 나오면서 유세윤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 측에 따르면 유세윤이 자수 당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죄송한 마음에 경찰서로 오게 됐다고 전했고 자수를 하긴 했지만 면허 취소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아직 서류가 검찰에 넘어가야죠, 당연히. 네, 지금 경찰 쪽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기사가 되는 거고요. 아직 저희 쪽에서는 확인된 내용 없어서 예. 저희 쪽에서는 뭐 지금 내용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유세윤은 경찰서에서 자수를 하면서 자신의 SNS에 가식적이지 말자는 짧은 글을 게재하며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가수 윤종 씨는 가식도 가끔 필요해 라는 댓글을 남겨 눈길을 모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세윤의 과거 발언 또한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세윤은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왜 사진 찍기 싫다는데도 계속 사진 찍자 그래요. 대체 왜? 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어 친근한 연예인이고 싶다. 사진 찍기 불편하다고 하면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이이고 싶다. 사진 찍기 불편하다고 하면 어이없이 쳐다보며 인상 쓰고 있어도 사진 찍어가는 쉬운 연예인이 너무 속상하다며 연예인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유세윤은 지난 2004년 KBS 19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개그 콘서트에서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며 큰 사랑을 얻었고 2005년 KBS 연예대상 코미디 남자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개가수로 왕성한 활동을 해왔는데요. 뮤지와 함께 그룹 UV를 결성해 이태원 프리덤, 쿨하지 못해 미안해 등으로 인기를 모았습니다. 뭐 멜로디, 음정, 박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힘차게 밝음, 얼마나 밝고 힘차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웃으면서 부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세윤은 지난 2009년 4살 연상과 결혼에 꼬리 냈죠. 당시 알몸으로 감동적인 프로포즈를 한 사연을 밝혀 화제가 됐는데요. 결혼식 기자회견에서는 과속 스캔들을 털어놓으며 폭탄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 갈라봐요. 지금 올해 안에 나올 것 같아요. 어? 네. 시간 있어? 제가 그 결혼 발표할 당시에 그랬나봐요. 생겼나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시기는 몰라서 아 그날은 안타깝게도 노력은 했으나 노력은 했으나 뭐 네 잘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처럼 큰 사건 사고 없이 평탄한 가정생활과 연예계 활동을 해온 유세윤인데요. 하지만 그가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수를 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해석됩니다. 글쎄 뭐 그게 통계적으로 잡히는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드물죠 사실은. 연예인 최초로 음주운전 자진신고라는 다소 황당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세윤 원래도 가식적으로 보이진 않았는데 이분 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유세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등 물음표가 담긴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자진신고를 했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해선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프로그램 하차설 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활동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 입장이 확실히 확인이 돼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결정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없네요. 유세윤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방송 중단 등의 처분이 예상되고 있지만 자진신고로 잘못을 인정한 점은 방송과 제작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요. 그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